40%를 줄여 먹인 소식 쥐에서 활성산소 생성이 억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 생성량이 현저히 증가하는데 소식을 함으로써 활성산소 생성량이 현저히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하지만 소식을 통해서 활성산소 생성량을 억제함으로써 노화를 억제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식쥐의 경우 활성산소 발생량이 마음껏 먹은 자유식쥐보다 20% 이상 적었다. 이 수치는 5개월 된 어린 쥐와 비슷한 것으로 소식이 노화를 억제했음을 보여준다.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진 소식의 비밀을 그대로 인간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은 평균보다 활성산소 발생이 적지 않을까? 오키나와 100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키나와 프로그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팀은 오키나와 10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산화 지질의 양을 측정했다. 과산화 지질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혈중 지질과 결합해 생성되는 물질로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지표다. 놀랍게도 100세 이상 장수노인들의 경우 과산화 지질의 수치는 70대 절반도 되지 않았다. 100세인들의 활성산소량이 그만큼 더 적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소식을 통해 활성산소를 줄이고 노화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 독성산소, 산화 스트레스, 이것에 의해서 결국 노화가 촉진된다 그러는데 절식으로 말미암아 이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를 갖다가 결국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를 하니까 결국은 노화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노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들을 갖다가 결국은 제거하든지 이제 지연시킨다는 그러한 원리로서 결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건강을 지켜주는 소식. 소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소식일까요? 진정한 소식은 열량은 줄이되 영양은 풍부하게 먹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엔 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열량만을 섭취하는 소식이 더욱 절실합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하루 평균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데요. 여기 6사람들은 2,700칼로리에서 3,500칼로리까지 평균보다 많이 과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제작팀들은 이분들에게 기존 열량에서 30% 줄여 먹는 소식 프로그램을 4주 동안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소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제작팀은 먼저 인제대 의대 강재헌 교수팀과 함께 6명의 식습관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식을 실천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현재 식사량의 30%를 줄여 먹어라. 둘째, 가공식품은 피하고 자연식품을 먹어라. 셋째,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넷째, 갑작스런 소식으로 올 수 있는 영양 불균형에 대비해 5대 영양소를 고루 챙겨라. 과식과 편식, 불규칙한 식사 등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참가자들. 과연 4주간의 소식이 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소식 2주째. 김인석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에 나섰다. 그의 가족이 선택한 메뉴는 한식. 평소 즐겨 찾던 삼겹살집을 피했다. 고기 안 먹을 테니까 안 먹어.
미소야, 저 아빠가 수첩 주고. 식사 도중 김 씨는 갑자기 뭔가를 찾는다. 식사 일지다. 그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오늘 저녁 먹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어 왔어요. 현미밥하고 또 동심구이, 상추쌈, 그다음에 그 팥, 뭐 잔파 무침하고 배추김치예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한식이다 보니까 제가 먹을 거 안 먹고 좀 골라서 지금 먹는 편이거든요. 이게 몇 칼로리 정도입니까? 지금 이게 이것만 해도 지금 한 600칼로리 될 거예요. 권장량이 얼마예요? 저는 1일 2100칼로리예요. 평소 식사량에서 30%를 줄이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김인석 씨가 선택한 방법은 꼼꼼한 칼로리 계산.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식사일지를 놓지 않는다. 반복된 열량 계산을 통해 이제 그는 음식과 칼로리에 관한 전문가가 될 정도다.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라든가 그런 종류들이 또 의외적으로 적고 또 해조류도 칼로리가 좀 적어서 어떤 포만감은 후딱 주면서 칼로리 적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배부르세요? 지금 현재 지금 딱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수첩 젓가락으로 딱 놨어요. 소식 3주째. 하루 3,000칼로리 넘게 과식하던 정성욱 씨. 밥 먹기에 앞서 냉수를 들이키기에 바쁘다. 벌써 두 잔째다. 물을 많이 짜서구나. 아니, 이게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컵 쭉 마셔주면 포만감을 더 잘 느낀대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대요. 남기는 법이 없던 밥도 이제 아예 덜어놓고 먹기 시작한다. 와, 오늘 요만큼. 이건 내 밥 아니야. 이걸 안 먹는다고? 아니, 내 밥 아니야. 이거. 그전에는 이런 거 남기는 거 되게 아까워해가지고 다 먹었잖아. 먹다 보면 못 남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좀 이건 내 밥이 아니다. 좀 덜어놓고요. 의도적으로 적게 먹는 그의 노력은 오래된 식사 습관마저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음식은 급하게 먹지 않으며 열량이 낮은 음식부터 순서대로 먹는다. 섭취 열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몸에 좋거나 좀 칼로리가 낮은 야채나 채소류 반찬부터 좀 먹고 기름지거나 아무튼 좀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반찬들은 나중에 먹는 게 좀 이제 나중에 먹을수록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좀 아무래도 덜 먹게 되고. 소식 4주째에 접어드는 김윤경 씨. 김 씨의 식단엔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가공식품이 많았던 식탁엔 온통 신선한 야채로 가득하다. 가공식품을 없애는 것만으로 열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소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고열량의 가공식품을 유난히 좋아했던 김윤경 씨. 햄 반찬만으로 밥 두 그릇을 거뜬히 비울 정도였다. 늦은 밤. 김윤경 씨가 냉장고에서 오이를 꺼낸다. 심한 허기를 느낄 때면 열량이 거의 없는 오이로 배고픔을 달랜다. 빵과 과자를 먹던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너무 배고프면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은 시각이라 다른 거 먹기는 좀 그렇고 칼로리가 가장 낮은 오이를 좀 많이 사다 놓고 배고플 때마다 먹어요. 다시 한자리에 모인 6명. 이렇게 씹어먹으면 칼로리 섭취는 안 되고. 그들은 소식이 가져온 크고 작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전에 좀 피곤했는데 지금 좀 덜 피곤한 것 같고요. 좀 생동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밤에 잘 때도 아주 깊이 숙면할 수 있게 되고. 몸이 가볍다 보니까는 즐겁고
그냥 일상생활이 모든 게 즐겁습니다. 즐겁고 의욕적이고요. 편두통이라든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이제 손발이 좀 부어있는 느낌이라든가